마이크, 아, 마이크가 어디 있었는데? 이건 주시고 마이크 없으면 뭐 입으로 떠들죠 뭐. 예, 예, 예. 하... 예. 이것부터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체리 재배가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왜 이제 봄체리 재배가 어렵다고 말 보통 많이 해요. 일단은 열려야 되는데 열렸다가 다 떨어져 버고 리잘열이고 그런다고. 예, 그래서 어 정말 체리는 왜 봄에 잘 떨어지고 잘 하는지 중국 갔다 왔죠. 중국 갔다 오신 분, 여기도 중국 갔다 왔죠. 3월달에 하우스 보통 이제 보통 갔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3월달에 가면은 꽃 피는 농가도 가보고, 이제 맺혀 있는 데도 가고, 수확하는 데도 가보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어저 같은 사람은 나무가 열려 있는 거안 봅니다. 나무에 체리가 열려 있는거나 꽃이 핀걸잘안 봐. 뭐를 보느냐? 아, 이 하우스에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농사를 짓는지부터 봐요. 그래서, 기온도 그렇지만은, 땅은 어떻게 재배를 하고, 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가보는데, 정말 제가 가본 중국에 3월달에 가잖아요. 3월 말경에 가면은 막 하우스에서 꽃 피고 막 열매 따고 하는 데 많아요. 근데 가보면은, 하우스 바닥이 말라있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생각 지금 가만히 해보시면은, 늘 축축했어요, 약간. 그리고 물도 막 고여있는 데도 있었고, 예, 네, 그렇죠. 다돼 있었고. 관수 시설은 돼 있는데 네. 하우스 안에서는 하우스 안에 바닥이 늘 축축했다는 얘기예요. 알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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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물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매일 물을 준대.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그만큼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봄에 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체리농가를 가서, 가서 물 주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줘. 그런데 그래, 체리는 그냥 뭐물안 주는 걸로 된. 그냥... 체리는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 네. 단 7, 8, 9, 10월 달에 물을 싫어하는 것 뿐이지. 그 외는 에 물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터키를 딱 가봤어요. 터키를 터키를 갔는데 체리 원산지예요. 원산지 거기는 그냥 막 산에도 있어 체리가 들판에도 있고 관수 시설도 없어. 막 2만 평씩 재배하는데도 관수 시설이 없어요. 근데 4월 1일부터 제가 4월 1일부터 4월 4월 10일 넘을 때까지 내가 그거가 있었는데 매일 나갈 때마다 우산을 들고 나가야 돼. 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하루에 무조건 한번 옵니다. 그것도 막 전, 터키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와 그러니까 비안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비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겨울 내내 비와 언제까지? 체리 꽃 피고 나서 계속 비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온대요 안만보던산3일한 번은 무조건 온대 제가 가보니까 물이 흥미히 고여있어 막 금방 소나기 지나고 나면 물 고여있고 막 그래요 제일밭에 저는 이제 4월이니까 그때 막 꽃피 일어나가고 막 말라가고 막 이때거든요 그만큼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는 근데 얘가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물을 줄수 있는 조건이 뭐 겨울에 얼으니까 못 주겠다고 얼면 주지 마요 호수 얼면은 단. 3월달에 녹는과 동시에 물을 줘야 돼. 호수 녹았다? 그럼 물 줘야 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무조건 줘야 돼. 근데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귀찮잖아요. 그러면 한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흠뻑씩 좀 줘요. 그만큼 물을 줘요. 물이, 왜 그러냐면 체리는 열매를 다른 과수에 비해서, 다른 과수에 비해서 열매를 어마무시하게 맺힙니다. 정말 많이 맺혀. 다른 과수들은 열매가 몇개안 열려. 다 따내불고. 그러니까 그나마 견디는데 체리는 있는 대로 다 따잖아요. 열리는 대로. 그러니까 물이 더 필요해. 다른 과수보다. 네. 아마 분명히 중국 갔을 때 하우스 가보면 은 축축했을 거예요. 늘. 하우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오거든요. 그런 것만 봐. 그래. 여태까지 나는 그래서 물주 그 줘라. 물 줘라. 말을만 했어. 근데 작년, 작년 봄에, 작년 겨울에가 엄청 그렇게 22년도에서 23년 건너올 때 엄청 가물었어요. 눈도 한방울안 하고, 비도 한방울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봄에 전부 내게 왔다 그런 거예요. 네. 올해, 이게 체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23년에서 2 4년 건너올 때는 비가 너무 자주 와. 정말 자주 와. 채리 노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내가 체리 대빵이다 이런 사람 막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봐 봐요. 많이 과수가 열릴수록 물을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특히 꽃피기 전에 꽃피기 전에 얘는 제가 그작년에가되 세포 분열을 언제 하느냐? 세포 분열 언제 하냐? 꽃피기 전부터 다 한다고 저 1월 말이면 뿌리 움직여요. 1월 말부터 1월 말부터 뿌리가 움직여 갖고 하는데 1월 말에는 얼었으니까 못 주더라도 3월 달 돼가고 풀리는 순간부터 물을 줘야 돼. 막 하우스는 물 줘도 됐기야. 1, 2월 달에. 그때 물안 주잖아요. 꽃피기 전까지 바닥이 마르면 안 돼요. 하우스는 특히.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또 특히 바닥이 마르면 안 돼요. 오늘 한 30분 주고, 내일 또 30분 주고, 이런 형태로 줘야 돼. 그러면 바닥이 늘 축축 하잖아요. 그렇게 꼽힐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전부터 물을 주고, 그 전부터 물을 이 3일에 한 번씩 딱딱 주고, 노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줘도 돼요. 노지는. 예. 네, 하우스는 짧게, 짧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가장 중요한 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게 체리는 물을 싫어해. 그러니까 물 주면 안 돼. 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을 거예요. 정말 물 싫어하는 건 7월부터 많이 싫어합니다. 6 7 8 9 10. 이거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냥 물 줘요. 늘늘 늘 줘야 돼. 비만 조금 안 온다 그러면 무조건 물 줘야 돼요. 그 열매 많이 달린거 한 나무에 몇 킬로 달릴 상이 있네? 2, 30킬로는 기본적으로 달리죠 그럼 2, 30킬로씩 달려있는 놈이 물 없으면요 얘못 견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다가 떨어져 버려 낙과를 시켜버리고 는 왜냐? 나무는 커야 되거든 나무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양분을, 과일에 있는 건 양분을 뺏어오려고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뺏어오지는 못하니까 죽이 싫다 얘기야. 과일한테 나 죽이 싫어. 아, 나무 커야지. 잘못하면 나무가 죽게 되겠는데. 그래서 과일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화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리를 재배하면서 가장 강과한 거. 나는 늘 강조를 했는데, 정말 이거를 너무 강조를 안 해줬대. 이렇게 나는 그냥 얘기만 했지. 강조를 좀안 해줬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조를 정말 올해부터는 제가 이걸 강조를 시켜요. 제발 호수만 녹으면 물 줘라. 그때부터 물이 최고 필요하다. 얘는 물 없으면 안 된다. 꽃도 제대로 안 피고, 꽃 피었다가도 다 아작나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진대. 만약에. 꽃이 피었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물 줘야 돼. 그러면 지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리가 덜 와. 예. 네. 그러니 물주는 집은 다 동네 설이 안 닿는데 그 집만 물줬어. 그 집만 설이 없어. 가보면은. 내일, 내일 온도가 막 영하로 떨어진다 아니면 1, 리도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오늘 저녁에 물 주면 돼. 위에만 축축하게 적시 놓으라고요. 뭐, 많이 못 주더라도 이, 30분이라도 줘가지고 저녁에 위에가 축축하게 돼 있으면 설이가 안 앉아요. 지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라, 말라서 지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지원을 올리는 거예요. 예. 네. 그, 그렇게 똑같이 재배를 해도 어느 집은, 내저 집은 내게 비 없디야. 가보면은 그 집은 물 자주 주는 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체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은 신경도 안 써. 물은 솔직히요 물만 잘 줘도요 먹는 식이고 뭐 이런 거고 하면 좋긴 좋아요 더안 해도 돼 사실은 물만 잘 줘도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 원래 과수가 다 그래요 과수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가물었기 때문에 모든 과수가 다안 돼버린 겨예 네. 올해는 봐봐요 너무 비가 많이 왔었다 난리 났다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두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둑을 두둑에다 심어라. 이제 지금부터라도 비 조금 더 오면은 큰 문제 안 돼요. 네. 비 지금 요여여새범에비 오고 오늘 저녁에도 또비 온다는데 요 정도 비 오는 거는 아주 좋아. 체리는 노라는 체리에요 올해 노지 체리들 봐봐요. 진 진짜 유튜브에 많이 뜬다니까요. 체리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막 엄청 뜬다니까요. 내가 최고 박사라 하면서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물 자주 주는 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외국에 가봐도요. 외국에 가도 겨울 원래 체리 주산지 자체가 체리가 잘 나오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터키뿐만아니고 미국도 워싱턴주, 뭐 오리건주 이런데. 여러분들, 겨울에 늘비 와요. 겨울에 늘비 옵니다. 겨울에 늘비 오는 지역만 체리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고 여름에는 비가 안 와. 여름에는 그런 데가 체리가 잘 돼요. 전 세계적으로 체리 주산지는 다 그런 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체리는... 쉽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봄에 물만 주면 돼. 물을 정말 내가 시간 없으니까 물, 우리는 물도, 물량도 딸리고 그러면 아, 매일 30분씩만 줘요. 한꺼번에 나는 막 우리는 많이 못 줘. 물량이 딸려서. 그러면 뭐 이틀에 한 30분씩만 줘. 그래도 돼요. 비안 오면.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 하우스에서 특히 중요해요, 물. 물은 정말, 그,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그 다음에, 전정 이걸 이따가 나중에 해야 돼요. 네. 냉해 예방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냉해 예방도. 냉해라고 원래 이제 지금 뭐, 요즘에는 냉에 제품들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내가 조만간 한번 유튜브에 올려 줄 건데 뭐 아마존이나 뭐 콜드카바 그 다음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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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해갖고 나온 것들이 세에 특허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거는 3도에서 특허받아 놓은 거 영하 3도 어떤 거는 영하 6도까지 안 올린다 우리는 그 걔네들은 꼽혔을 때도 되는 거예요 꼽혔을 때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제품은 어, 일단은 체리는 배나무보다 늦게 펴요. 배나무보다 꽃이 더 늦게 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전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나중에 조만간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내일 아침 이거 다 이거요. 예 내가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서리가 온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물을 줘야 된다. 뭐. 서리 피해 때문에 체리를 못 땄다. 아니, 저 18년 동안 나 아무 이상 없이 서리가 하얗게 와도 체리 땄어요. 온 동네 서리가 하얗게 와도요, 체리요, 잘 열려요. 지금 계속, 해년에마다 체리 계속 열리죠? 계속 열리죠? 많이 잘라내는겨. 너무 많이 잘라내는겨. 아, 조금만 열라고 잘라내는겨. 네. 그 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네.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밤에 이러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 시내하고는 온도 뭐 차이가 나지만은 어 저녁 때 되면은 이것도 하우스를 개폐를 다시 닫아주고 그러니까 능히 더워져 그러니까 아침 이 되면 다시 열어주고 줘햇 했더라고 열어주고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돼 하우스 안이 더 춥습니다 밤에는 네. 밤이나 새벽에는 하우스 안의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보통 외부보다 영하 한3도 정도 차이나요. 밖에 하고 하우스 밖에 하고 하우스 안에 하고 가온을 하지 않는 이상 하우스 안에 가온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은 가온을 하지 않는, 않는 이상 무조건 하우스 안의 온도가 더 낮습니다 밤에는. 이거 그냥 저희는 밤에 영하로 떨어지니까. 네. <laughs> 공기가 멈춰 있으면 더 추워집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하우스는 그냥 다 개폐를 해놔야 돼. 노지랑 똑같이. 단 수확기 때, 수확기 때비 맞지 말하고 씌우는 역할만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절대 열었다 다 담아 안 돼. 아니, 포도 농사들도 전부 다 개폐기를 뒤로 또 올렸어야지. 손 내리고 아침 올리지, 내일 피안 받는다. 포도하고 틀립니다. 체리로. 네. 무조건 하우스 안 거는 커튼도 있고, 커튼도 있고, 가온도 해요. 그런데 체리는 보통 하우스 하시는 분들가온잘안 해. 네. 그래서 하우스 온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원래 그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가, 하우스에 온도계 밖에 하고요. 하우스 안에 하고 딱 이렇게 두개 놔두잖아요. 하우스 안이 훨씬 더 추워요. 새벽에 가서 보면은. 네. 그래서 하우스가 체리는 하우스를 절대 할때 무조건 다 걷어놨다가 꽃 피고 할 때도 계속 걷어놔야 돼. 그 다음에 수확기 때만 내려놔야 돼. 수확기 때 내가 수확할 때비 온다 하면 비안 온다 하면 내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우스 안이 온도가 훨씬 더 추워요. 그거를 온도를 올리려면 가온을 하든지, 물을 뜯든지, 뭐, 송풍을 하든지 해갖고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돼. 공기 순환이 안 돼. 공기가 딱 정체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리가 어디 오냐. 언덕병이 위에 나오는데 계곡 사이는 서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공기가 정체되거든. 거기만 더 추워요.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하우스 안에 하우스 딱 닫아놓고 놔두잖아요. 훨씬 더 춥습니다. 왜냐,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예, 네, 무조건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게 냉이 예방이에요. 그렇게까실질적로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노지는 물만 자주 주세요. 노지는. 어딘가라면 큰 일이 없어요. 어딘가라면 피해 별로 없어. 이제 이거 있어요. 이거 아마존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콜드카바도 이거 똑같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또 무슨, 무슨 젤도 있어. 근데, 어 바이오로드 젤이라고 국내 거 있어요. 이거는 외국 거고, 바이오로드 젤이라고, 내가 여기다 나누는데 바이오로드 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데, 이거는 영하 3도. 아마존이나 콜드카바는 어, 영하 3도까지 안 흘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로드젤은 영하 6도. 예. 네. 그, 특허낸 것들이에요. 전부 다 특허 나온 것들이에요. 걔는 국, 이거는 외국 거고, 국산 거는 바이오로드젤인데, 그거는 영하 6도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그것을. 노릅니다. 이거는 만개 있을 때 그냥 치면 됩니다. 꽃이, 꽃이 딱 펴있을 때, 춥다 하더라 그러면, 아니면 꽃이 피기 직전에, 어, 내 갑자기 춥다 하더라 그러면 이걸 쫙 뿌리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가 5만 원인데, 요거 하나가 5만 원인데, 얘는 얘네들은 세 개인가 4개내야 돼. 500리터에다가 바이오로도젤은 어, 4리터가 20만 원이고, 얘는 근데 어, 걔는 500배 탑니다. 걔는 500배 타고 얘는 <laughs> 4리터를 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걔는 500배니까 얼마예요? 1리터 500에 1리터만 넣는 거고 바이오로드젤은 요거는 어 4리터까지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어떤 거가 더 좋다 는말을못 드려요. 그런데 어, 두 가지 제품이 가장 전 세계에서 어, 냉이 예방제로 는 좋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본인들이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좀 해줘야 돼, 이게.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열과 분야를 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목면시비야 뭐, 기본적으로 하도 제가 많이 하니까, 목면시비는 아시죠? 열매 있을 때부터 하래 4년째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5년째 하세요, 5년째. 5년째부터. 열매가 좀 많이 나올 때 해야지. 아, 열매도 아닌데, 목면시비를 하려고 그래요. 야, 아니, 열매가, 열매가 좀,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열매를 수확해야 될때목면시비를 해야지. 이제 뭐 3년째, 4년째 심어놓고 바로 그때부터 목면시비 한대요. 얘는 열매를 위한 거예요. 열매를. 목면시비는 전화 겁나고 아요목면시비 할까요? 하면서 몇 년생인데 이면 2년생 씨. 이제 아 2년에 무슨 목면시비 해요. 얘는 열매를 위한 거예요. 열매를. 열매를 위한 거니까. 사장님도 목매시비는 하시죠? 할때 있고, 안할때 있고, 죠 <laughs> 이제. 달릴 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땄으니까 재작년부터 했어요. 네. 열매 달릴 때부터, 열매 달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할 필요 없어요. 예. <laughs> 물 자주 준 다음에. 요거, 요거는 또 언제 하느냐? 목매시비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저녁에 하셔야 돼. 저녁에. 오후에, 오후에.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해야 효과가 뒷방입니다. 그러지만 않고 아직 자등급류 남아 있죠. 자등급류 자동금류 남아 있죠요자등급류가 기본 8g, 10g 됩니다. 이걸 주면은 자등급류그근데 10g 넘어가는 것들은 그 효과가 조금 미비해. 근데 그 아래쪽 것들은 효과가 직방입니다. 작은 체리들은 작은 차리들은효과 정말 좋아 기본이 8g, 10g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 와이집 자두고무 왜 이렇게 커 그래요 다들. 아마 사장님들이나 사장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와이제 그거는 좋다고 막 그런 얘기 그리고 훨씬 더 맛있어요. 시기를 언제 쓰 꽃피기 전에, 전에. 두번 정도 하시면 돼요. 네. 열매, 열릴, 열매 열리는 나무만요. 열매 안 열리는 나무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자, 이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매시비가 나와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사장님 네랑 사장님 네 지금 열매 따신 분들은, 열매를 지금 따신 분들은 작년 거하고 작년 재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맛이 확 달리게 만들어야 돼. 먹은 사람들이 미쳐볼 정도로. 우와! 야, 이게 진짜 체리구나.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 방법을. 체리가 열매가 딱 맺혔어.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꽃혀갖고 열매가 딱 맺히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농약이나 영양제를 한, 무조건 할거 아니에요. 자, 열매가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 무조건 농약이나 영양제를 할때 무조건 끝 황산가리를 넣으세요. 옆면 살포할 때. 자, 나는 옆면 살포하기 귀찮아. 그러면 지금 가서 바닥에다가 황산가리를 두세 주먹 주셔요. 열매 있는 나무예요. 열매 따는 나무, 열매 안따는 나무는 안 해도 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제 이거는 한 2년 딴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보고 한 번에 다 알려주라 그러는데 다 알려주면은 제 책자에 보면 뒤에가 다 적어져 있어. 맛이 맛이 정말 다릅니다. 당도는 기계로 재면 똑같아 18불일 수밖에 안 나와. 당도는 똑같아요. 근데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럽니다. <laughs> 기계로 재면 똑같은데 먹는 사람이. 딴짓 거안 먹은다고 그래요. 정말로. 모든 과일. 아, 체리만 그리요 모든 과일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체리기 때문에 체리만 그리요 체리만. <laughs> 네. 열매, 아니, 열매 있을 때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토양이 정말 석회도 안 주고, 맨 이제, 산도가 뭐 진짜 5 이하 되는데, 막 4, 5, 6 이하 되는데는 안 주는 게더 좋습니다, 사실은. 황산가리를. 왜 저는 주라냐면 제가 석회를 그만큼 주라겠 했잖아요. 석회를 자주 주라겠 했잖아요. 석회를 준 데다가는 황산가리를 주면은 당도가 맛이, 맛과 향이 거의 배는 띕니다. 제가, 아이들이 와서, 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가 다 좋았잖아요. 비가 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체리가 맛이 없었어. 먹어도. 예. 네. 탕도가 안 오르니까 맛이 없지. 딴집 가갖고, 딴집 체험하고 와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체리 안 먹은대, 자기는. 응, 음 그래? 그러면 가서 너는 밭에 가서 하나만 따먹어보고, 그 다음 뭐 먹지 말고 그냥 놀아도 돼. 그래서 자기가 체리를 겁나게 좋아하는데, 체리가 너무 맛이 없대야 우리나라 체리는 수입거 먹겠디야. 어, 그러면 가서 하나만 따먹어봐. 안 나와버렸어요. 안 나오려고 그래. 밭에 들어가도 막. 체리가 너무 맛있다고. 왜 이렇게 체리가 맛있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다른 집 가서 물러서 맛이 없고,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다고, 비가 자주 와서, 맛이 없는데 이집 거는 왜 이렇게 많해? 맛있네요. 달고 방법은 이겁니다. 농약 농약 할 때도 넣고 영 양제 줄 때도 넣고 그냥 넣시면 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말 맛과 향이 좋아져요. 그거는 솔직히 내가 얘기를 그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삼 이제 좀수학들 하시니까 이제 알려드려야 돼. <laughs> 그거는, 그게 사실은 원래 외국에서 체리 농사 짓는 비법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어, 터키를 갔는데, 터키는 가면은, 어, 3월 달에 첫 번째 비료가, 첫 번째 주는 비료가 설탕 비료입니다. 설탕 비료.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것 보고 설탕 비료라고 그래.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산가리 주면 당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맛과 향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그걸 주는 거예요. 왜 줘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준대, 그냥. 이거 줘야 체리가 맛있어진대요. 그게 스테이가 더다아지고 설탕이 달달해진대요. 그래서 설탕 비료라고 그래. 이름도 몰라. 그냥 설탕 비료예요. 근데 설탕처럼 생겼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황사가리가 노란 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냥 정말 하에요. 그거 아, 그거는, 그거는 맛이 틀려. 향과 맛이. 전혀 맛이 틀려가지고 안 좋아. 우리가 체리 입맛에는, 체리는 저 추러스 맛이 나요. 추러스 단맛. 그 시원한 단맛 있죠. 요거 나야 되는데, 스테비아는 그뒷골를탁 때리는 그 단맛이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못 주게. 그것만 주셔도요. 그것만 주셔도. 어차피, 여러분, 약하실 거 아니에요. 약도 하고, 뭐, 영양제도 주고 하잖아요. 체리 열렸어봐. 하지 말하기도 해요. 그때는. 체리가 열렸는데 안할것 같아? 무조건 해. 그때 그냥 광산가리 넣어요. 그냥 체리 다 수확하고 나면 주지 마. 그때는 주고 싶으면 인산가리 주면 돼요.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요거 요거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안 적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번 하는 거하고 나중에 하는 거하고 열매 있을 때 하고 열매 없을 때 하고 좀 달리야 돼. 열매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줘요 솔직히 너한테 안 해. 열매 딱 수확 끝나면 너한테 잘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차리 편하다고 해요. 여름에 딱 수학 끝나면 여름 전정 딱 합니다. 이제 이런 굵은 가지를 톡 가지고 삭 빼내요. 빼내고 나서 끝. 그때는 이 가위로 안 해요. 가위는 아예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무조건 톱만 가지고 가서 가위를 아예 안 가지고 가 톱만 가지고 가서 무조건 빼냅니다. 네. 여름 전정은 저는 그러고는 그냥 가만 놔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보면은 그렇게 겨울 전쟁을 정말 쉬워. 여름 전쟁을 굵은 가지 하나 빼놓고 하잖아요. 그럼 겨울 전쟁은 뭐 말하냐? 닭발하고 한두 가지만 살짝 자르면 금방 가버려요. 휙 지나가 금방. 거짓말 않고 어제 내가 천평하는데 천평 전쟁하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시간 딱끝이에요 아, 닭발만 자르고 뭐 그냥 좀. 안쪽으로 좀난거 있으면 그거랑 툭툭 자르고 가니까 나머지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laughs> 왜냐? 체리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가 열려요. 모든 가지가 여러분들 가지를 놔두면 놔둘수록 체리는 어디가 체리가 열매가 열린다고? 모든 가지가 다 체리예요. 모든 가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 하나 자르면 무조건 체리를 안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 솔직히, 닭발 전쟁 하라고 그래요, 제가. 왜 닭발 전쟁 하라는 지 알아요? 거기가 너무 많이 열려. 가장 많이 열린 데가 닭발 부분이에요. 거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진짜 한1 k g 나와요. 닭발에서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저는 달리 합니다. 1년은 좀 과감하게 전정을 해. 1년은 안 해버려. 1년은 쉬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2년 에한 번씩만 전정하는 거예요. 닭발에 있는 것도 따야지 1년 한번 따먹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6년이 넘어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과감하게. 안돼 자르면 안 자를수록 더안 열립니다. 6년이 넘어갔다. 6년 넘은 나무를 아깝다고 안 자른다. 체리나무 베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세리나우 벨입니다. 6년 넘어간 거안 자르면 무조건 깍지벌레 오고 그냥 고약병 바로 벗혀요 조금 그늘진 데나 이런 데나. 습기 있는 데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